안녕하세요. 정답입니다. 네. 오랜만에 환영할게요. 네. 동일하게 진행할 거고요. 네. 리허설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예 후보들. 지금 여기는 저희 버닝식스 세 번째 미니 3집 보이후드의 쇼케이스 현장이고요. 오늘 의상은 이제 뮤비에서도 입고 자켓 때도 보여드렸던 흰색 착이고요. 이게 저희 메인 옷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쇼케이스 때 처음으로 이렇게 세트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오늘 와서 처음 봤는데 처음 봐요. 이게 이런 세트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 3집부터는 좀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무대도 이제 같은 데서 세 번 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서 이번 쇼케이스 재밌게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저희는 개인 포토 촬영하고 이제 기자분들과 하는 쇼케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갈게요. 세세 찍을게요. 하나 둘 좋습니다. 자 세세 찍겠습니다. 하나 찰칵. 이게 국물이거든요. 네. 외국에서는 그거 있어요. Say cheese. Cheese 하면 이게 cheese. 아 발음이? 어. Cheese. 김치. 하여튼 자 여기 보세요. 김치. Good. 어쩌려죠? 가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네이션 막내 오성준입니다. 네, 한번 우리 형아들이 현장에 와서 리허설까지 하고 사진 수급까지 완료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일단 우리 경준씨 안녕하세요. 요, 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뭐죠? 리허설 중간에 이제 스태프분들이 비표 그거를 받았더라고요.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 비표가 어, 우경준으로. 네. 어, 모으겠다는 거 같아요. 어? 저 앞에 어, 너도 받을래? 갔다 올게. 바로 미 그럼 우리 현수 씨. 네. 현수 씨가 또 또 마지막 후렴구에 또 고음 빡 지르시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임하시고 지르세요? 그때 생각은 제발 제발 잘 나와라. 실수하지 않게. 어, 제발 잘 나와라. 맞죠. 사실 뭔가 좀 고음이고 딱 집중되는 파트에는 잘 나와라 이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정말. 정말 고생이 많은 형들입니다. 네. 저희 막내 PD님도 네. 고생 많으셨네요. 우리 모두 멤버가 고생이 많았죠. 네. 그리고 현수 씨가 또 이번에 머리가 엄청 길잖아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 그리고 단지에 말하면 물이나 뭐 이런 걸 마시잖아요. 어. 같은 거. 들어가지 머리카락에. 들어. 그지. 그래서 현수 씨가 이번에 깔끔하게 이발도 했죠. 좀 깔끔하게 다듬었고요. 네. 그리고 활동 중간에 한번 네. 더 다듬는다고. 그죠 그죠. 하여튼. 열심히 길러서 현수 형이 지금 이 긴 머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거 받았거든요, 비표를. 근데 이걸 또 부럽다고 지금. 저기서 받으면 되네. 어디서 받아요? 저기요. 저 앞에 가서 더뉴스 하나 만들어달라고. 비표요? 어. 빨리. 나도 비표를 받았다. 어. 이게 있으면 우리 쇼케이스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치. 재질이 좀 다르네. 맞아. 좋은 거네. 막 그냥 종이가 아니네.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이거 우리밖에 없어 지금. 맞아. 다시 들어가시죠. 후인기 신비주의 보이밴드가 돌아왔습니다. 더 뮤식스를 소개합니다. 예전에 많이 보여주셨었죠. 앞에 지금 형들이 많은 포즈를 해버려가지고
저는 식스 감성 리더 최태훈이에요. 미디어 쇼케이스 끝났습니다 지금. 미시야 다시네. 다시에요. 그래도 그 솔직히 파워 안녕하세요 다시 웃음인데요. 걱정 많이 했는데. 잘했어. 네 기자분들께서 기자님들께서. 아 좋아해 주셔서 네,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다행이었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반응을 너무 잘해 주셔서. 맞아요. 저희가 이번 미디어 쇼케이스 때도 좀 웃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제 팬 쇼케이스 나왔으니까 우리 땡스 좀 이따 봐요. 이 팀은 내가 이끈다. 도넛식스 최태훈이에요. 파워 업! 안녕하세요 드림스 파워포크 황금막내 오동준이에요! 지금 한 7시 한 40분? 50분쯤 됐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가 50분이네 50분. 이제 진짜 팬쇼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슬쩍 모니터 화면을 봤는데 팬분들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이구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떨려가지고 가만히 못 서 있는데 네, 일단 굉장히 빨리 컴백하긴 했어도 오랜만에 땡스들 앞에 서는 거고 지금 기대 반 떨림 반입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할 멘트나 무대에서 할 춤 그런 거 한 번 좀 더 리마인딩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키포 나오는 이미 아까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땡스들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떨리기도 하지만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설레네요. 그러면 한번 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펜쇼케이스 화이팅! 땡스 좀 이따 봐요. 뭐하러? 뭐죠? 저희 지금 펜쇼케이스 대략 6분 전이 네 알겠습니다. 6분 전이래요. 인형 어디 있는 거? 1집 2집이에요. 세 번째 쇼케이스고 그래서 그런가 점점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제나 컴백 쇼케이스는 가장 떨린다는 거. 제가 땡스를 오랜만에 오늘 아니죠. 좀 빨리 뵙는 거죠? 네, 좀 빨리 뵀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걱정 반 기대 반인 것 같아요. 긴장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원래 같았으면 긴장할 것 같은데 최대한 긴장 안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드레싱스 3진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렛츠고! 이제 정말 시작합니다. 마지막 한 곡 남았어요. 이 노래가 끝나면 30 더뉴식스 앨범 쇼케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뉴식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난 어느 배에서 왔니? 더뉴식스 장현수입니다. ABCD Just Dance World. 안녕하세요, 더뉴식스 무경준입니다. 더뉴식스가 2003년 홍대로 들어와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컨셉이라서 이 노래가 네 사실 가사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유치한 가사들이 많아요. 제가 아니 진짜로. 땡스분들은 저희가 준비할 때도 그렇고 촬영장에서도 그렇고 항상 생각이 나세요. 정말 너무 감사한 존재여서 그만큼 저희가 이번 3집 활동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뉴식스의 3집 앨범 보이후드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더뉴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9시 반이 훌쩍 넘었고요. 네. 저희 컴백 쇼케이스가 이렇게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와. 시간이 아주 후딱 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번에는 아무래도 한국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무대도 한국을 네. 해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팬분들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했는데 아쉽게도 좀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네. 저희 이제 활동 남았으니까 그래도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저희 준혁이 목까지 저희가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M카운트다운으로 땡스 분들을 찾아뵈러 가기 때문에 네. 컨디션 관리 잘해서 내일 땡스 분들 만나봅시다. 네. 그리고 네. 또 아. 오늘 찾아와 주신 땡스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맞습니다. 네. 저희 인사할까요? 네. 파이팅으로 끝낼까요? 네. 도넛식스 3주 활동! 파이팅! 파이팅!